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색 비행 체험을 활용한 항공산업 부흥을 발표할 오조 데스티니 글로벌 관광학과 이은비. 김성훈, 김판근. 아지질러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 목차는 연교 배경 및 목적,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현황, 코로나 이후 항공산업 현황, 목적지 없는 이색 비행 체험, 기존 상품과 자격화, 예상 측정, 요약 및 결론, 이런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교 배경 및 목적입니다. 연교 배경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및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륙도 3월 항공 승객 운송 실적, 비행기 주가, 항공업계의 승객 운송 피해 전망을 나타내는 표이며 계속해서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해외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 입국 시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규 목적 기대 효과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문제로 항공 산업의 침체, 해외 여행 욕구 증가, 조종사의 자격 유지, 운항되지 않는 항공기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적지 없는 이색 비행 체험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주의입니다. 아래 표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의 증감률 표이며 전년 동월 대비 95.7%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내 국민의 해외 방문 증감률 표이며 전년 동월 대비 96.3%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하락입니다. 이 표에서 확인했듯이 해외 방문 및 외래 관광객의 방문이 감소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해당 표는 관광산업의 감소를 나타내는 표이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 지역 유발인원 감소 추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관광산업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해당 표는 코로나 장기화 다른 숙박업, 여행업의 피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개선 방안 및 노력입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가 대응을 위한 금융, 고용, 세종, 보종, 경영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를 구성하고 금융지원, 방역지원, 민관공동홍보마케팅을 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이후 항공시장의 현황에 발표를 맡게 된 김성훈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시장과 함께 항공시장도 어려워졌습니다.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수요가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항공권 판매가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공항은 텅 비게 되고 항공기 판매 외에 공항과 관련된 면세점, 공항 식당 등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항공기는 여객 운항 감소로 화물기로 탈바꿈하는 항공기가 생겨났으며
화물기로도 활용되지 않는 항공기는 주차만 되어 있고, 운용 리스나 유지비의 부담이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항 방역 현황입니다. 공항에서 해외 유입자의 확진율이 높은 만큼 공항의 방역은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하였고, 공항 방역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시설을 거리두기로 이용하고, 바이오 탑승 서비스와 건강 여권을 활용하여 최첨단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은 역전이나 터미널보다 훨씬 안전한 장소입니다. 기내 방역은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탑승 전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을 하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또한 방역에 필요한 제품들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과 기내 방역 수칙은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품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목적지 없는 이색 비행 체험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의 수단이 아닌 체험의 수단으로 항공기를 탑승하는 상품인 이동 목적의 도착지가 없는 일종의 관광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상품은 기존 상품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념적인 테마를 구축해서 이벤트와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 이색 비행 상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 두 번이나 실시한 한반도 일주 비행 체험 상품입니다. A380 항공기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일주했고, 비즈니스 스위트석을 경험해 볼수 있는 상품으로 만족도와 좌석 판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경로는 인천에서 동해안을 거쳐 제주를 돌아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다음, 제주항공에서 실시한 하늘 위 하트 시그널이라는 비행 상품입니다. 한반도를 하트 모양으로 비행하는 여정이라 해서 정해진 이름부터 매력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상품과 다른 점은 중소형기를 이용하여 저렴한 좌석료와 국내선 항공권 50% 할인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것이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경로는 인천에서 공주, 여수, 부산, 포항을 거쳐 오는 것으로 하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여정입니다. 다음, 에어 부산에서 실시한 항공의 날 특별편이라는 비행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여행이라기보다는 교육과 경험을 목표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10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항기 취항일을 기념하여 항공의 날이라 정하고 목적지 없는 비행을 하면서 은항 승무직, 케빈 승무직, 항공 일반직, 항공 정비직 등 항공과 관련된 직업의 소개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에어 부산의 신사옥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A321을 운항 중이며 항공 덕후들과 항공 관련 취업과 대학의 진학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저희 이색 비행 체험 상품의 항공기 선택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상품의 목적과 가장 잘 어울리는 A380 항공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7성급 호텔이라 불리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여객기입니다. 대형기로 분류되며 가격은 약 3억 7,500만 달러로 항아 약 4,100억 원대의 항공기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한항공 10대, 아시아나항공 6대를 보유 중이며 좌석은 475석으로 165석 축소된 310석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항공기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국제선 스케줄이 없고 화물기로도 사용되지 않아 운항이 되지 않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또한 조종사의 자격 유지도 어렵게 되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A380 기종의 조종 자격을 유지하려면 90일 이내에 A380의 이착륙을 3회 이상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데, 이착륙 스케줄이 없어 조종사의 자격 유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본 상품에 A380 기종을 투입하여 판매함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기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LCC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로 A321 LR 기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신 친환경 항공기로 중소형기에 속하며 1,149만 달러로 약 한화 125억 원대의 항공기입니다. 좌석은 총 220석에서 100석 축소된 120석을 운영되며 모두 같은 등급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항공기를 선택한 이유는 친환경 항공기로 기존 항공기보다 더 넓고 더 쾌적하고 더 깨끗하며 더 편안한 항공기로 주목받고 있는 항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 이용 후기로 기존 항공기보다 더 쾌적하고 넓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행객들의 불만을 채울 수 있는 항공기라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품의 여정 경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운행했던 상품들의 여정 경로 중 만족도가 높았던 여정을 거리,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결시킨 여정입니다. 인천에서 이륙하여 강릉을 거쳐 포항까지 동해 바다의 해안선을 볼수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땐 육안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부산의 도시 풍경과 바다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주 상공에서는 성산일출봉, 우도, 한라산, 백록담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감상하기 위해 제주 관제 당국의 허가를 받아 평소보다 낮은 1만 피트 안의 고도로 조정하여 운항하고 좌우측 승객들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선회하며 비행을 합니다. 다음 여수에서 대한민국 남쪽 끝을 볼수 있으며 광주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한반도 일주를 시계 방향으로 하는 여정입니다. 이상으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를 발표하게 될 글로벌 관광가 김판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저희가 제시한 상품의 가치와 내용을 판단하고자 자체적으로 10월 달부터 11월까지 가족, 친구, 지인 및 여행 동호회 등총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함축적으로 설명하자면 목적지 없는 이색 비행 체험을 들어보거나 체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가 47.6%, 아니오가 48%로 비슷하게 나왔고, 그중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답변에는 체험 프로그램과 즐길거리가 부족해서라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의 여행 만족도를 1에서 5로 나눠봤을 때 4에서 5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코로나 시대에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을 소규모로 비행기 안에서 특별하게 보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65.6%로 예를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제시할 상품에 관한 새해 관련 이벤트, 가정의 달 이벤트 시 선호하는 이벤트는 기내 안에서 일출 보기, 편지 작성 및 가족 단합 퀴즈가 높게 나왔지만, 다른 체험 활동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모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벤트 시 선호하는 이벤트는 승무원과 승객들의 할로윈 및 크리스마스 코스튬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에 따른 모든 항목들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색 비행 체험 상품의 단점 및 개선점을 보완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가 87.2%로 가장 높은 퍼센트를 나타내며 선호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결과를 보면 알수 있듯이 코로나 시대 여행 만족도는 높으며 우리만의 상품을 제시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만의 상품을 세부적으로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월별 테마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이색 활동 상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1, 2월의 상품, 비행기에서 맞이하는 우리의 새해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신년이라는 컨셉에 맞는 12지신 캐릭터 인형과 까치, 인조, 나무 조형을 탑승 게이트에 설치하고, 승무원이 생활 항복을 착용하여 시각적으로 새해 맞이 느낌을 제공합니다. 또한 운항 시에 기내에서 새해 관련된 노래를 송출하고 기내식은 떡국을 제공,
대표적으로 일출 감상 및 새해 소망 카드를 작성하여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테마별로 노래를 송출할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 그동안 비행기가 단순한 이동수단이었기에 기내 음악 송출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지만, 본 여객기를 탑승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모두가 통일하게 이색 체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관광객이기 때문에 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3월, 4월의 상품, 하늘 위의 봄입니다. 앞서 말한 상품과 비슷하게 게이트 앞에 벚꽃나무를 설치해 시각적으로 봄의 기운을 제공하고, 운항 시에는 기내 벚꽃 엔딩이나 봄 사랑 벚꽃 말고 등의 봄 노래와 관련된 노래를 송출하고, 미리 전국적인 벚꽃 시기를 파악하여 항공 위에서 예쁜 벚꽃의 경치를 보며 꽃떡과 꽃 케이크 등의 봄에 어울리는 색감의 음식을 제공하여 만족감을 채워줄 것입니다. 세 번째, 5월, 6월의 상품, 행복한 우리 가족, 행복한 한해 길입니다. 어린이날 가정의 달 특징을 살려 가족 단위의 상품이고, 기내 안에서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단어 퀴즈 및 마술쇼를 진행하고, 편지 작성 및 직접 낭독해보는 이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카네이션과 퀴즈를 맞힌 분들에게는 소정의 비행기 모형의 선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네 번째, 7월, 8월의 상품, 여름 휴가 나는 하와이로 간다, 느낌 아닐까입니다. 여름 휴가 때 제대로 된 힐링과 여행 휴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탑승 게이트 입구에 야자수를 설치하고, 승무원 및 승객들이 함께 하와이안 셔츠 및 시원한 옷을 착용하여 트로피컬한 열대 지방의 느낌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내에 트로피컬한 노래를 송출하고, 기내식은 하와이안 피자, 햄버거, 무스비 등으로 제공되며, 식음료는 열대 과일 위주로 여름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9월, 10월의 상품, 하늘 위에 할로윈에 초대합니다입니다. 이 상품은 할로윈 시즌을 대비한 상품입니다. 탑승 게이트에 미라, 해골, 호박 모형 등의 장식을 설치하고, 승객들의 무서운 느낌의 간단한 페이스 페인팅을 그려 시각적으로 으스스한 느낌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승객들이 할로윈 코스튬 입장 시 초콜릿을 제공하고, 운항 시에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래를 송출하고, 승무원들이 무서운 이야기 낭독 및 손가락 과자, 유령 샐러드 등 할로윈 스타일로 기내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11월, 12월의 상품, 메리 하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탑승 게이트에 미리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상자 모형을 설치하고, 승무원 및 승객 모두 산타 복장을 착용합니다. 운항 시에는 캐롤송이 송출되며, 승객들의 선물 공유 및 크리스마스 카드를 작성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핫초코 등의 달콤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승객들이 찍은 사진을 서로 SNS에 공유하고, 새로운 이미지의 표준이 자기의 매력이 될수 있고, 저희의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당 소요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정도 예상되며, 스케줄상 시간이 부족하거나 기상 악화 등 운항 여정에 있어 방해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내 활동은 제시된 것과 상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포지셔닝입니다. 저희 상품은 체험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승객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금 가격대가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상품은 기존 상품과 다른 특수성 상품이고, 액티비티 위주와 모두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관광의 상품입니다. 다음, 목표 시장 선정입니다. 간략하게 총 5개의 목표 설정을 정했습니다. 일명 황덕들로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자 하는 사람, 다양한 이벤트와 이색 체험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항공업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등으로 시장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이 가능한 상품이 되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될 곳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비행 교육 시스템입니다. 항공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비행 절반에 걸친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여 더욱 성숙하고 경험 있는 승무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색 서비스 및 특별한 경험입니다. 퍼스트나 비즈니스석을 쉽게 타지 못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색다른 경험을 충족시켜주고, 추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발생했을지 급격한 항공산업의 추락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상 측정 발표를 맡은 이은비입니다. 예산에 더불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꾸밀 건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마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탑승 게이트 컨셉에 맞게 꾸미고 컨셉에 맞는 유니폼, 또 특별 기내식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탑승 게이트 장식비입니다. 기내도 데코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꾸밈은 탑승 게이트 쪽에만 진행하도록 했고, 지금 보여드리는 예산 부분에서 테마별 출국료비는 각 항공사들마다 제휴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새해 신년 컨셉인 1월에서 2월 동안 진행될 비행기에서 맞이하는 우리의 새해 테마입니다. 탑승 게이트에는 인조 대형 감나무와 파치 모형, 또 12주년에 맞는 그해의 동물 등을 놓아서 새해 느낌이 나게 꾸미고, 승무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전통 한복을 입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생활 한복으로 유니폼을 대신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금액은 실제 업체에서 판매하는 사진과 금액을 참고하였고, 최대한 저렴하게 조사하여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 4월 봄에 대한 컨셉입니다. 사실 이 상품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공 비행을 통해 하늘 위에서 봄을 감상하거나 식음료 서비스 위주로 봄내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되기 때문에 탑승 게이트에는 별다른 장식 없이 이렇게 큰 대형 인조 벚꽃나무만 설치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나무는 약 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7월, 8월은 여름 휴가 하와이 컨셉인데요. 사실 여름 해외여행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야자수 나무라고 생각을 해서 탑승 게이트에는 인도 야자수 나무를 두세 개 정도 설치하고, 승무원들은 바캉스에 온 듯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하와이안 셔츠를 유니폼으로 대신합니다. 승무원 10명 기준 총 금액은 33만 8천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9월, 10월 동안 진행될 할로윈 컨셉의 상품입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이 여러 테마파크에서도 이 시즌만 되면 할로윈 컨셉의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저희도 탑승 게이트 부근에 해골 모형, 호박 장식 등 다양한 할로윈을 장식을 하고, 약간의 가벼운 거미줄 같은 것들은 기내에 장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내도 할로윈 분위기로 꾸밈이 가능합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승무원 유니폼을 할로윈 코스튬으로 하여 할로윈만의 묘미를 즐길 수 있게 연출하고, 할로윈에 대한 장식과 코스튬은 워낙 다양한 사이트에서 다양하게 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9월, 10월 간의 가격은 그 앞에 할로윈의 총 지출비는 약 3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2월 동안 진행될 크리스마스 컨셉의 상품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죠. 이 대형 트리를 탑승 게이트 앞에 설치를 하고 눈사람 모형이나 선물 상자 같이 크리스마스에 맞는 소품들을 놓습니다. 또 이번에는 승무원들이 산타 코스튬을 유니폼으로 대신해서 이벤트성을 더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도 할로윈과 같이 정말 많은 사이트에서 각종 소품이나 코스튬 등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공리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 가장 저렴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약 36만 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말한 예산들을 참고하여 저희 최종 상품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금액은 기존에 판매되었던 상품 가격에 이제 테마를 연출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금액, 거기에 저희 개발자와 여행사들에게 이윤으로 남을 10%를 더하여 최종 상품 가격을 매길 것입니다. 테마의 1년간 최종 예산, 즉 장식비는 약 200만 원 정도가 나왔으며, 이를 1년 기준으로 일주일에 3일, 하루에 3번씩 비행을 운영한다고 취급했을 때 1년에 총 저희는 432회를 운항하므로 테마를 조성하기에 필요한 비용은 한 번의 운행당 약 5천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 비용일 뿐이고 저희는 이제 마술쇼 기품이나 소정의 상품, 현기지,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들이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한 번의 운행당 최종적으로 테마별 추가 비용은 약 25만 5천 원 플러스 알파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좌석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서 대형기는 약 200석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중형기는 150석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기 기준 승객수는 200명이라고 탑승한다고 가정하에서 이 테마별 추가비를 인원수대로 나누면 1인당 테마별 추가비는 1,300원이 나옵니다. 기존에 판매되었던 상품의 가격은 대형기를 이용한 아시아나 항공의 상품 가격을 참고해서 보면 20만 5천 원에 판매가 되었고요. 여기에 아까 언급한 1,300원을 더한 후 이에 10%, 2,630원이라는 이윤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저희 상품 22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중형기 이용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측정하면 17만 천 원으로 판매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침체되고, 그로 인해 기장은 조종사의 자격 유지가 힘들어지고, 관광객은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항공기 운용 리스트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각 항공사들이 내세운 아이디어 상품이 목적지 없는 이색 비행 체험입니다. 각 항공사들은 하루 만에 좌석이 매진되는 등이 상품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이벤트성으로 일회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저희는 이 상품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인지를 해서 여기에 각종 테마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파티를 더해서 대중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웠던 항공산업은 다시 부흥할 수 있고 호캉스나 차박처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할 것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재언을 하자면, 첫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항공산업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며, 이색 비행 체험 상품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지만, 국제선으로도 항로를 확장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운항되지 않는 항공기를 투입하고 투입된 항공기의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비행과 함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항공사의 일석이조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일반 비행에 비해 운항 시간이 짧고 또 승객 수가 적기 때문에 탑승하는 승무원의 수를 한두 명 정도 줄이고 인턴과 실습생들로 채울 수 있어서 그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욕구를 일부 해소시켜 줄수 있고, 기내 이벤트, 파티를 통해서 소규모로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본 상품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내 활동에서 이벤트적인 요소를 추가하여서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5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